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사기적인 자동차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바로 이거죠.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포르자 에디션. 경매장에서는 240만 달러에 팔고 있어요. 참고로 기본 버전이 상점에서 250만 달러에 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포르자 에디션을 사는 게 좋겠죠? 성능도 더 뛰어나고요. 구입 클릭. 실제 차량 제어는 왼쪽에 있는 게 맞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게임사에서 좀 더 버프를 준 거예요.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이거를 영어로 해석하면은 여섯 번째 원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원소 번호 6번인 탄소. 탄소라고 하니까 카본이 떠오르는군요.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유리창이랑 타이어 빼고 웬만하면 다 카본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출력은 638마력에다가 토크는 59kg, 게다가 중량은 1톤이 되지 않죠. 왜냐면 전부 카본으로 만들었으니까 람보르기니 차 중에서 가장 가벼운 차예요. 게다가 배기량은 5200cc에 V10 자연흡기를 달고 있죠. 추가로 이 차량은 전 세계에 20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하시려면 적어도 30억 이상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실물이에요.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의 실물. 람보르기니 특유의 그 넓적하면서도 바닥으로 깔린 듯한 디자인,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결하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프론트 범퍼 쪽을 보시면 이쪽이 그냥 다 뚫려 있어요. 다른 자동차라면은 여기다가 뭐 그릴 같은 거 끼워놓고 했을 텐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본넷과 스플리터, 그 이음새가 이제 공기 흡입구. 옆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뒷바퀴를 기점으로 해서 차체가 끊깁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거 달려있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이드미러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반대예요. 좀 전에는 눈이 아파가지고 내부로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이쪽에 라인 같은 게 훨씬 더 잘 보이죠. 옆라인 보시면은 진짜 파격적이고 과격하게 만들어놨어요. 뭔가 되게 보석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차체에서 여기는 거대한 에어덕트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보시면은 테일리프가 이렇게 보석처럼 막혀있고, 여기 가운데가 그냥 다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카본으로 제작된 셰시가 내부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셰시나 차체뿐만이 아니라 구동축과 서스펜션도 카본으로 만들었어요. 위쪽에는 스포일러가 달려있고 그 밑에 배기구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자동차 등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의 구멍이 뚫려있고요. 이것으로 엔진열을 식혀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아하, 문짝만 열리네요. 와, 이 문짝 디자인.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 이거 사람 찔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부분을 제거했다고 들었거든요. 유리창 안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거든요. 옆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와, 대시보드가 없어요. 그 자동차 앞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문짝도 마찬가지로 카본으로 만들었고요. 손잡이는 그냥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트를 전부 100% 카본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딱딱할 텐데 이 차량은 경량화를 위해서 그냥 다 뺐어요. 내가 시동부터 켜볼게요. 스타트. 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해서 진짜 진심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빨간색으로 된 패들 시프트 있고, 여기도 카본이고 여기도 뭐 별거 없어요. 보시면 제로백 2.4초에다가 최고 속도가 369km. 아니 뭐야, 핸들도 카본이야 이게?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좀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출발. 와우와우와우와우. 와, 사륜구동? 아니? 180km 돌파? 200km 돌파? 이 차량이 제로백이 2.4초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체감상 제로백 1초예요. 진짜 엄청 빨라요. 그리고 핸들링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핸들링 왜 이래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핸들 다 돌아가요? 뭐지? 잠시만요, 여기서 핸들링을 그냥 바로 팍팍 돌아갑니다. 뭐였지? 뭐였지? 오른쪽? 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그냥 바로 돌아가요. 5200cc에 900km짜리 자동차라니. 여기서도 다른 차였으면 날아갔어요. 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꺾여요. 그냥 뭐 개조를 한 것도 아닌데 200km거든요 지금. 200km에서 여기가 돌아간다는 것. 잠시만요, 제가 챌린저를 한번 타볼게요. 자, 이것은 인간이 만든 자동차예요. 여기서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날아갑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번에는 외계인이 만든 자동차. 보시면은 그냥 돌아가요. 여기서 시속 190km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냥 다 돌아가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오마이갓. 이거 운전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다른 차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바로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레이싱 V12 이거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트윈 터보는 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앞범퍼 달아드릴게요. 리어 윙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타이어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벼운 걸로. 그렇지 풀어.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랠리용 차동장치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랠리용 스프링 달아드리겠습니다. 셰시는 넘어갈게요. 에어필터 풀어. 흡기 풀어. 연료 풀어. 조반장치 풀어. 밸브 풀어. 실린더 풀어. 피스톤 풀어. 냉각 시스템 풀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600마력에서 800마력으로. 구비 클릭. 다음에 기어비 설정을 조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어비를 조금 바꿨어요.
해줬고요. 제로 102.1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10km. 다음에 최저지상고 낮춰드릴게요.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핸들링이 좋은 차 같은 경우는 직진 성능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파가니, 와이라, 람보르기니, 그리고 아폴로. 오케이, 가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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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좀만 더 화이팅! 아폴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저기 옆에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1등으로 달리고 있나요? 설마? 이쪽으로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여러분들 직진 성능 나쁘지 않아요. 좀만 더 보여드렸어. 여기까지 보시면은 1등은 세스토 엘레멘토. 복잡한 도심에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다 세스토 엘레멘토네요. 어쨌든 가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 속도 미리 줄인 다음에 왼쪽으로. 오, 선의 각도가 굉장히 좋아요. 사고가 전혀 나지 않고 있는 모습. 코스가 진짜 복잡한데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이게 제가 튜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휠스푼이 있군요. 원래 처음에 없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 오른쪽, 다음에 여기. 오케이, 안돼. 여기까지 보시면은 1등은 세스토 엘레멘토,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6등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진짜 역대급 최강이에요. 꼭 한번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